왜? 기관들 단가가 이 정도 될 테니까. 아니면 더, 내가 더 싸게 사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실망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빵 쳐준다. 다른 종목을 볼까요, 또? 어떤 재미난 종목이 있었는지. 이거는 오늘 WGMG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왔죠. 이건 오늘 건데. 이건가? 미국 소셜 카지노 기업을 인수해서 업계 최대 규모. 그래서 얘는 앞으로 인수한 규모가 엄청나고 뭐 역대 최대 게임 M&A다. 또 호재가 좀 호재인데 잡호재가 아니고 지금 영업이익도 크게 뭐 기록한 데다가 이게 앞으로 훨씬 큰 돈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아마 이 기업 자체가 지금까지 다르게 뭐 레벨업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호재인 것 같아요. 약간 호재라기보다 약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확 말아 올려 버렸죠. 얘는 뭐 갖고 있는 사람들 덕 보는 거고. 근데 얘를 쫓아간 게 이제 미투온이라는 종목인데 근데 오늘은 사실 주도주로 저는 매매하는 스타일이고 해서 사실 뭐 이런 걸 굳이 오전에 잠깐 할수 있지만 굳이 계속 매매하진 않았을 거예요. 미투온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아마 안암전자를 이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하고 이쪽을 거의 매매를 하죠. 가장 주도주. 근데 이쪽도 매매를 할수 있는 흐름이 있죠. WGMG 상가니까 그 다음에 왜 미투온이 올랐냐면 간단히 요거 가고 나서 이제 같은 테마군이죠. 같은 섹터인 석투고 미투온을 그리고 골라서 뭐 이쪽으로 또 돈이 들어온 거고 이런 거는 이제 개인들이 달아붙는 거라서 장중 짧게 짧게 단타를 할 수는 있어도 굳이 뭐 이게 목숨 걸고 매매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점은 이런 식으로 큰 뭐 굳이 하자면 지금 이것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큰 돈이 들어오면 쭉 쳤다가 눌린 부분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사실은 직장인으로 좀 하기 힘들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호가창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현재가창을 보거나 호가창을 보면서 이제 좀 이따가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물량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나 아니면은 이게 돈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빠질 땐 투매가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 물량을 버텨주면서 돌아나가는 힘을 느끼고 그때 따라가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게 잡는데 보고 있으면 잡는 거고 이런 종목 이때 못 잡았으면 뭐 그냥 보내주는 건데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러면 돌아갈 때 그렇게 타점이 들어가면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타점이 이 정도에서 여기서 밀리다가 돌아나갈 때뭐 이런 데 타점을 잡아서 따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하고 가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파동 그리고 두 번째 밀렸다가 두 번째 파동에 돌파가 나오고 밀렸다가 돌파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노리는 거는 이런 식의 돌려나갈 때 잡든지 보통 이렇게 많이 매매를 해요.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여기 아침이나 뭐 매매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파동 먹으면 그 뒤로는 난 보내주죠. 쭉 내려오니까. 여튼 WGMG 덕분에 이 녀석도 움직였다. 그리고 보면 비슷해요. 얘도 테스트처럼 뭐 WGMG나 미토는 개인 수급 세력주 같은 거라서 소위 약간 테마주성이고요. 이런 거 그래서 아까 테스나 LG 테크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인 기관의 메이저들의 수급주예요. 얘도 역시 얘는 기관이 주포겠죠.
그런 주식이라서 아까 테스트처럼 똑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매매를 해서 잡아서 이게 매매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테크놀로지도 얘도 거의 여기서 돌아 나올 때 이런 아랫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었죠. 할수 있었고 그때 실제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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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왔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이고 하니까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신에 사골매매를 하는 스타일인데, 따라가면서 직장인들이나 전업이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 나오는 타쯤에 이 수급 같은 걸잘 체크를 해서 산다면, 뭐 이런 큰 추세가 끊기지 않으면 홀딩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죠. 아직까지 안 끊겼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홀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잘, 이 과정에 잘 사셨다면. 근데, 지금 보면, 고점이 여기니까, 지금 이제, 고점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춤하고 행보를 하느냐, 아니면 밀리거나,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놓는 게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뚫고 올라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힘의 부재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노는 방향이 있고, 그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쌍고점을 그리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행보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렇게 분할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일정 부분마다 비중을 줘서 매도를 하면서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꺾였다 그럼 마저 다 팔아버리면 뭐 어쨌든 이 정도 수익을 보는 거니까. 네, 그런 식의 매매가 안전하게 안전하고 직장인분들이라도 그런 매매를 추구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실제로 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종목들은 다른 종목 다 빠질 때 얘들은 잘안 빠졌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이 구간 동안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막 시장 내려오고 그랬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원익홀딩스도 비슷하고요. 이 종목들 거의 다 제가 자주 보는 종목들이라서 앞으로도 아마 제 강의 방송을 들으시면 자주 언급되는 종목들일 겁니다. 결국은 당일 당일 강한 거 아니면 추세적으로 최근에 강한 것들, 최근에 수급적으로 쏠리는 종목들을 뭐 스윙을 하든지 단타라든지 돌파라든지 눌림을 잡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수익 내는 방법이니까요. 원익홀딩스도 뭐다 비슷해요. 이렇게 엄청 엄청 들어왔잖아요. 이것만 보면 뭐말다 했죠. 일단은 주포가 투신이네요. 투신하고 거의 뭐 검투 이런 친구들 주포고 최근에 기금도 달라붙었고요. 오늘은 이 정도였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전쟁하고 상관없이 어제는 이제 중국이 그렇게 잘 막으면 뭐 약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드에 대해서 그 압박을 완화하겠다. 뭐 모종의 미국하고 딜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어제 대장은 어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어제는 화장품주가 엄청 잘 갔었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매하신 분은 뭐 이런 거 코리아나나 뭐 제이준도 아까 나왔지만 리더스 코스메틱 이게 대장이었죠. 어제 것도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아니, 이 부분이 어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죠? 어제 대장은 그 리더스였죠. 여기 제이준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적도 괜찮고 아마 화장품주가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눌러줬을 때뭐 예를 들면 분할 같은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도 아마도 빠져봐야 여기겠죠.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 빠져봐야 여기 안 깨는 선은 그냥 모아가면 앞으로 중국이 더 지금보다 더 사드에 대한 우리 보복 같은 게더 세질까요? 제 생각에는 더 완화되면 완화되듯이 더 강하게 하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상 실적이 받쳐주는데 중국 그런 보복 때문에 못 갔던 화장품주, 뭐 엔터주, 뭐 이런 것들 움직이겠죠. 뭐, 호텔? 뭐 이런 것들. 뭐 하여튼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추세상으로 언제라도 풀리면 이런 거는 칠 수도 있는 모양새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방 경직이 보이고 언제라도 치겠죠. 네. 근데 어제 많이 매매했으면 얘보다는 어제 돈이 몰렸던 종목인 뭐 어제 기준으로요. 어제 거래대금이 740억 정도 터졌네요. 아마 어제는 이쪽이 얘가 거의 탑권에 들었을 거예요. 아마 거래 이 돈이 쏠림이. 그래서 어제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직해 보이죠?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추세를 안 깨죠. 당일 주도주들은 추세를 안 깹니다. 거의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요. 거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에서 잡을 수도 있고 돌파한 후에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뭐 요리는 하기 나름이니까 여기서 잡는 방법이 있고 근데 장중에 어쨌든 따라가서 매매를 하려면 얘도 이제 개인 세력 뭐 개인 수급 주도주라고 하죠. 실제로 보시면 그 외인 기관이 주도한 게 아니고 개인들 매수세 약간의 처음에 기름은 부었으나 어쨌든 지속적으로 산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개인들 이 쏠림이 그 몰림에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당일날 주도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당일날 정말 뭐 단타 같은 경우만 접근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런 걸 만약에 전업이 아닌 직장인들이 이 종목을 공략하려면 이게 물론 단기 쇼크버가 나왔을 수도 있고 쇼크버라는 건 그동안에 뭐 공매쳤던 거를 다시 메꾸는 그런 거거든요. 거의 바닥 가까이 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서 먹은 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얘는 지금 중기적인 추세를 아직 돌파를 못 했잖아요. 중기적으로 보면 근데 화장품주는 다 비슷한 게 어쨌든 이렇게 누르든지 아니면 행보를 하든지 그런 이런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약간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누르고 누르다가 다시 돌아나갈 흐름이 지금 많죠. 왜냐면 화장품들도 다 중국 그 사드 보복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얘도 그렇고 코리아나도 그렇고 그죠? 근데 직장인들이 막 일봉 매매식으로 한다면 굳이 아직 여기가 저항이 있겠죠. 이 부분이 나 아직 돌파를 안한이 녀석보다는 이런 저항대를 어느 정도 바닥을 얘도 바닥 치진 좀 했어요. 그래서 얘도 아마 돌아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 빠졌다가 돌아 나오든. 근데 이 종목도 해도 되지만 뭐 아직 근데 그 중국이 그 푼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왜 화장품주가 오늘도 쉽게 치고 못 갔냐면, 물론 잠깐 쉬고 내일 뭐 움직일 수도 있고요. 물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건 세력들 마음인데, 다른 종목이 갈게 없으면 가기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못 가더라고 해도 좀 길게 보면 돌아 나갈 거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 바로바로 쉽게 못 갔냐면, 그런 기대감은 나왔는데,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모종의 그런 게 있어서 뭐 북한을 잘 제어해주면 뭐 사드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뭐 결정할 뭐 일이다, 우리나라 차기 정부가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근데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나라에 온그 부통령 아저씨하고, 부통령 분하고, 그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 사드는 어차피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또 그냥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 기대감이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은 못 가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튼 어제 매매를 했으면 어제는 리더스코프 같은 걸 아마 저는 매매를 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안암전자로 매매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KT 뮤직, KT 뮤직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많이 높죠. 사실 전업들은 계속 건들 수 있는데, 직장인이 하기에는 관점의 차이긴 한데, 대응만 자신 있으면 높아도 이런 수급적으로 강한 종목들은 사실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공략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해본 분들은 무섭죠. 일단 위치가 높다, 높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할 생각인데, 싸게 산다와 비싸게 산다의 정의가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막말로 이렇게 쫙 올라가 버리면, 지금 높아 보여도 이게 이 시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높아 보이지만 이런 시점이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뭐 이런 아래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사는 게 비싸게 산게 아니고 싸게 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종목을 할 때는, 공략할 때 주의할 점들은, 어떻게 되든 내 기준과 원칙에 맞는 그런 마지노선 대응선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으면 최소한 추세가 꺾이면, 이런 추세가 꺾이면 뭐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애초에 뭐 이런 선을 잡고 들어가서 모아간다면, 우리 할때 모아간다면 이게 무너지면 대응을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누를 때마다 분할로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수급적인 흐름, 투신이 주포네요, 얘는. 이런 흐름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뭐 계속 버텨본다, 매수를 하면서. 뭐 그런 관점도 괜찮고요. 근데 이탈되면 냉정하게 같이 도망 나와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 네, 어쨌든 종목 리뷰는 이 정도 할게요. 이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인 실전 ACTS 활용하기, 그리고 매매 화면의 이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재미난 재미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운동을 배웠어요. 뭐 공각과 하는 거 말고 몸 쓰는 그런 것들요. 그래서 약간 중국 권술이라 그러죠. 소위 쿵푸 같은 몸, 쿵푸의 한 종류인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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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걸 배우다 보면